안녕하세요. 내 집을 찾는데 힘이 되어주는 내 집 찾기예요. 자,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일대에 위치한 이 편한 세상 파크로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이 편한 세상 아파트의 특징이라면은 공공분양이에요. 신혼희망타운이라고도 하죠. 신혼희망타운으로 나왔기 때문에 신혼부부한테 좀 최적화된 그런 아파트예요. 총 870여 세대, 결코 작은 단지는 아니에요. 이번에 공급되는 세대수는 530여 세대예요. 나머지 세대는 추후에 행복주택으로 공급될 예정이고요. 그런 공고가 뜨면은 영상에서 또 새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이즈는 56, 59제곱미터. 평수로 말씀드리면은 23평과 25평이 있어요. 예, 요즘 이제 결혼했을 때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집 크기가 아닐까 싶은데요. 예, 그리고 요즘은 또 발코니 확장형으로 집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23, 25평보다는 더 크게 느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저도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구조를 봤는데 잘 빠졌더라고요. 보니까 뭐 개인적인 의견이에요. 일부 세대는 테라스도 있는 게 특징이에요. 공공분양인 걸 감안했을 때 굉장히 구조가 좀 다양하고 또 그 구조랑 층에 따라서도 분양가도 넓게 설정이 돼 있어요. 가격을 보니까 최저 4억 4,5천만 원 정도부터 해서 비싼 집은 5억 5,6천까지 제일 비싼 집과 제일 저렴한 집이 1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. 예, 더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청약 넣으실 때 아시죠? 예, 본인이 여기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. 최근에 의왕에 아파트들이 많이 만들어졌죠. 대표적으로 백운호수 근처에 있는 백운밸리 아파트를 볼 수가 있는데요. 그래서 이 아파트도 그쪽에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, 여긴 다른 위치예요. 의왕 고천 공공주택 지구에 만들어지는 아파트이고요. 예, 현재 제가 가보니까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래 있던 동네는 싹 다 밀린 상태예요. 그리고 이제 아파트를 지을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요. 예, 아직 건물이 올라가거나 하진 않았습니다. 이 아파트는 참고로 의왕 시청에서 가깝고요. 의왕 자체가 좀 생소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개인차가 있겠지만요. 간단하게 위치를 설명해드리면은 의왕에서 남쪽으로 가면 수원이 나오고요. 서쪽으로 가면 군포가 나오고 동쪽으로 가면 성남시가 나오고요. 그리고 북쪽으로 가면은 뭐 안양, 과천 이런 데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도로를 한번 볼게요. 도로 여건은 꽤 훌륭한 편입니다. 원래 차들이 많이 다니는 경수대로 일반 국도가 근처에 있어서 왕복 8차로 뭐 이 정도 되는 넓이기 때문에 막힐 일이 많지는 않아요. 그런 거는 장점이고요. 큰 길까지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. 위치 자체가 뭐 그렇게 구석에 있거나 그렇지가 않아요. 오봉산 아랫자락에 위치해 있어도 또 메인도로와는 가까운 게 특징이고요. 도로 여건을 보면은 수원시는 바로 옆동네처럼 느껴질 수 있고 그리고 서울은 서울 어디를 가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. 주로 서울 서남부 지역 가기에는 상당히 수월한데요. 일반 도로로 간다 그러면은 뭐 서울 금천구 일대 가기 좋고요. 과천 봉담강 고속화도로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죠. 이 도로를 타면은 뭐 서울 서초구나 동작구까지도 수월하게 이동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반대로 남쪽으로는 화성, 평택 이쪽 가기가 상당히 좋은 편이고요. 동서로는 별로 가기가 불편한가요?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동서로도 가까이 도로가 있어요. 예, 뭐 북쪽으로 좀 올라가면 수도권 제일 순환고속도로가 있고 안양 쪽에 있죠.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은 영동고속도로가 있어요. 예, 수원 땅에 IC가 위치해 있어서 멀게 느껴지지만 파크로치 아파트에서 뭐 차로 5분에서 10분만 가면은 바로 수원시 땅이 나옵니다. 이렇게 메인도로랑 고속화도로가 가까이 있어서 도로 여건은 굉장히 훌륭한 편인데 그만큼 교통량도 매우 많은 동네입니다. 예, 이 점은 좀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. 상대적으로 좀 덜 막히는 거지 교통량 자체는 상당히 많은 동네입니다. 그럼 이제 대중교통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지하철 지하철 주변에 아쉽게도 없습니다. 자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가까이 위치한 지하철역이 없죠.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. 뭐 1호선이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 같다 생각해도 실제로는 오봉산이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서 또 가깝게 느껴지기도 쉽지 않습니다. 뭐 현재로서는 버스를 타고 뭐 가까운 지하철역까지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. 서울 중심부로 연결되는 1호선역과 4호선역이 별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어요. 예, 그런 거는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이 주변에
지하철 계획이 아예 없나요? 그렇지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가져볼 만하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고천동 일대에 인동원 동탄선이 들어와요. 예, 인동원 동탄선에서 들어오면은 4호선 환승하기도 수월해지고 반대편으로는 뭐 수원 동탄 가기가 편리해집니다. 다만 개통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통될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겠죠. 참고로 이 아파트의 입주 시기는 2023년 말이에요. 지금으로부터 약 2년 반 후에 입주를 시작한다는 건데요. 그때 돼도 지하철은 조금 더 늦게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들어가서도 좀 어느 정도 지하철이 없다는 거는 좀 감수를 하셔야 될 거예요. 그런데 뭐 지하철이 없다는 건 또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? 버스 노선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. 멀지 않은 거리에 차고지까지 있다 보니까 멀지 않은 거리일 뿐이지 아파트 주변에서 차고지가 보이고 이런 건 아닙니다. 버스 타고 갈 수 있는 동네가 다양합니다. 의왕 톨게이트 정류장까지 한 2, 3km 되는데 여기 입주가 시작되면은 그쪽까지 연결되는 버스 노선도 더 확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기서 빨간 버스 타면은 서울까지 한 번에 무정차로 가기 때문에 충분히 메리트가 있죠. 예, 그리고 의왕에는 지금까지 주거지에 비해서 일자리들이 꽤 있어 왔어요. 예, 그런 점에서 정말 의왕 쪽에 직장 있는 분들 이곳에 거주하면은 짧은 거리로 출퇴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컨테이너 기지랑 물류 창고 뭐 이런 게 의왕시에 많이 있죠. 예, 실제로도 의왕 가면은 큰 트럭들 많이 만날 수가 있어요. 큰 기지가 있다는 뜻이겠죠. 공공주택지구와 면적 자체가 그렇게 넓진 않아요. 예, 그러다 보니까 뭐 길 건너편만 봐도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런 동네인데요. 그런 거 봤을 때 좋은 거는 뭐 입주를 해도 주변에 어느 정도 기반시설은 다 갖춰져 있다. 뭐 이런 게 장점이라 볼 수 있어요. 뭐 주변에 대형마트도 있고요. 병원, 뭐 이렇게 생활에 필요한 그런 시설들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. 그러면서도 신축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 뭐 이런 것도 기대해보는 분들 요새 많이 있죠. 예, 요새 아파트 내에 뭐 카페가 있다거나 운동시설 있는 거 선호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뭐 그런 것도 누리고 싶으신 분들 한번 여기 청약 넣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. 예, 공공 분양인 걸 생각했을 때 아파트 형태가 되게 다양하게 나왔고요. 공공 분양이 맞나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. 실제 모습은 뭐 민간 분양하고 차이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지만요. 지금까지 의왕시 고천동에 위치한 2편의 세상 파크로치 아파트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. 뭐 한 2년 반 후에 입주를 목표로 두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청약 넣으신 분들이라면 꼭 당첨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빠이빠이.